봉래산. 중국의 전설상의 산. 사기에 따르면 영주산, 방정산과 더불어 보하이 발해 해상에 있었다고 전하며 세 산을 함께 삼신산으로 부르는데 그곳에 선인이 살며 불사의 영역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 또한 그곳에서 사는 새와 짐승은 모두 빛깔이 희고 금, 은으로 지은 궁전이 있어 멀리서 바라보면 구름같이 보이며 가까이 다가가 보면 물 밑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배는 바람에 이끌려 도저히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다고 한다. 남한의 산둥반도 산동반도에 있던 고대 국가 제나라에는 그 삼신산을 진행하여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신앙이 같은 제나라의 사상과 주연이 음양오행설과 결부되어 신선사상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고 진나라 시황제는 서불로 하여금 삼신산에서 불로 불사의 약을 구해오게 하였다. 한편 그 같은 신선사상을 수반한 봉래산의 호칭은 한국에도 전래되어 민간신앙과 무속 등에 깊이 침투함으로써 추상 또는 고유명사로 널리 쓰이고 있다. 봉래산이 여름에 금강산을 일컫는 호칭으로 쓰이고 있는 것도 그 한 예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